여기 한, 여기 1000m 정도 되는 데인데요. 만명초가 있습니다. 만명초. 이게 독성이 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거를 다려 먹을 때는 한두 입만 다려 먹어야지. 너무 많이 다리면은 독성이 있어서 뭐 해롱해롱 되기도 하거든요. 예전에 우리 지인들이 이걸 갖다가 술을 진하게 담근 술을 먹었다가 한나절 동안 그냥 쓰러져 있던 적이 있어요. 이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. 이름은 만명초인데 여러 가지 좋다고 합니다. 제가 주변 옆에 있는 아주머니, 옆집 아주머니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이걸 좀 다려 드시더니 그렇게 두통을 앓던 분이 두통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겪은 적이 있습니다. 만명초입니다. 조금 고산에 사는 식물, 만명초.